왜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떨 때 오시죠? 아, 저는 기자고요. 네. 취재차 왔습니다. 아, 근데 취재를 하시기 싫어하셔서 네. 네, 하지 마십시오. 네. 거부하셨으니까. 부목사님은 제가 아는데. 네. 하시지 마시라니까. 네. 어떤 심정으로 나오신 겁니까? 자, 정광 목사님은 지금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면서도 예. 불구하고 김문수와 예. 김무성 이런 자들과 같이 연합을 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예. 대통령이 잘못이 있으면 끌어내려야죠. 그러지만 잘못이 없는 이 지금 민주주의로 만들어지는 이 나라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을 하해라. 이건 용서가 안 되는 아. 정광훈 목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소속 기자죠. 예, 서울의 소리입니다. 예, 서울의 소리. 소리. 예, 예. 아, 그러니까 예, 예. 예 나가시죠. 나가요? 예. 기자회견 하고 있어서 누구세요? 여기 기자회견. 예. 아, 여기 저 예. 202 기자회견이 있어서. 예, 예. 아, 기자회견 취재하러 가세요. 여기 광장에. 응? 광장에 기자회견 있어요. 여기 저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예, 예, 예. 저는 떨어졌어요. 절대 방해하지 아, 않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보세요. 예. 아, 예, 감사합니다. 내가 하루 이틀도 협조, 아니고 협조해 주시는 김에 조금만 이렇게 안쪽으로. 아니, 저는 5m 항상 떨어져 있어요. 아, 아 그러세요? 예. 정말 평화롭게 일인시에요, 충분히. 그럼. 예. 성경과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럼. 목사 장로에 깨 속지 마라. 동원인 줄 알았네.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예. 서울의 소리 아세요? 예? 듣지 말라고요. 누구세요? 사랑의 소리 원치 않으니까 가시라고. 사랑의 소리, 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입니다. 서울의 소리. 어느 언론사인지 아세요? 아. 분말할 때. 분말할 때. 네. 봐봐. 예, 네, 지금 다 내려가잖아요. 그 기자가 취재를 하는 거지 원래 또. 알았어요. 한기총 주제 문재인은 하야라. 취재 기자의 허가입니까?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해. 조용히 촬영만 하고 취재만 하는 건데 기자회견 한다 그래서 취재 왔어요. 아니 그리고 그 기자가 취재를 하는 거지 원래 또. 아 멋지겠네. 예? 아 예천합니다. 그래서. 예, 예. 기자회견 한다 그래서 취재 안 돼요. 멀리서 멀리서 할게요. 네. 오늘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네, 사랑제일교회에서 오셨어요? 아, 정강원 목사님이 청와대에 막 진격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놀래서 왔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하야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야 안 하면 우리는 물리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야 한다며 청와대로 진격하자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청와대 진격할래요? 네! 진짜요? 네! 청와대 진격할 때 사모님들을 제일 앞세워요. 그것도 나이가 62살 사모님들 먼저 집어넣어가지고 먼저 숨겨. 총성은 죽을 용기 되어 있는 사람 손들어. 그 손들어. 그 손들어. 이야! 진격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놀래서 왔습니다. 아 진격 안 하셔. 우리 기다립니다. 예? 우린 여기서 이제 기다리겠습니다. 예. 진격하면 안 됩니다. 예. 큰일 나요. 순교하면 안 돼요. 순교하면 안 됩니다. 예. 아니 정강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60대 어머님들 앞으로 내보낸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진격하다. 예. 진격하면 안 돼요. 아니 그 저기 정강훈 목사님 있잖아요. 아유 우리 북한에 온 사람이에요. 북한에도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 안 잡아가잖아. 북한에 사람 취재도 안 오잖아. 지금 조사도 안 오잖아. 이 나라가 북한에서 오셨어요? 북한에서 어머니? 와야지. 그래 안 잡아가잖아. 그래서 북한에 또 왔다 그래야지. 아, 뭐 진격한다 그래. 미쳤어. 아 정강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물어봤는데. 아니요 진격 안 해. 무슨 진격 그래. 문재인이가 못 하잖아요. 문재인이가 나라 거들내고 있는데 그럼 말 안 해요. 아니 그 지금 문재인이가 지금 나라 경제를 지금 4대강을 해체하면 여기가 장마가지면 여기 물에 잠겨요. 네, 그래서 아, 그거 아,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정강훈 목사님이 뭐 반스를 내려야 내 신도다. 그거 어떻게 그거는 다 잘라버리고 그거는 그 말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의미는 안 얘기하고 그러는 네. 거야. 옛날에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죽였는데 네네. 악한 놈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 이 세상에.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잖아 나라가. 아,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목사님은 박해를 받는 거네 그러니까. 아, 이 나라가 잘못될까봐 안타까워서 네. 목숨 내놓고 나라고. 서울의 소리요 유튜브. 당하는 거잖아 피박당하는. 서울의 소리요 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 예. 정강훈 목사님은요, 우리 유일하게 하나 대한민국의 일이 위태로울 때 예. 세워주시고자 하느님이 세워주신 유일한 한 분이셔요. 세워주신. 세워주신? 나라를 살리라고 기도하라고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야. 저 이스라엘 민족들을.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러니까 저한테 좀 이해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자꾸 이게 제가 백과사전 찾아보니까. 성경책을 보죠. 정강 목사님 자꾸 나쁜 얘기만 나오니까. 아, 정강 목사님 비판하면 하나님 앞에 네. 징계 받아요. 큰일 나. 그러니까. 있잖아요. 애굽에서 건져 주시느라고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분을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니까 사람이 뭐라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 받아요. 그러니까 큰일 나.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거 정강 목사님. 저도 나라를 사랑합니다. 애굽 보수 청년이에요. 안녕히 가세요. 소울의 소리 응징 취재의 가장 힘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독 눌러주세요.